사소해 보이지만 큰 결과를 낳는 또 하나의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정전기 부양장치에서는 물질의 온도를 제어했다면 이번엔 압력을 제어하는 기술이라고요. 물을 다이아몬드 사이에 가두고 따뜻한 얼음이 되는 과정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얼음이 형성되려면 물의 온도를 낮춰야 하는데요. 압력을 조절하면 상온에서도 얼음을 만들 수 있는데 이를 따뜻한 얼음이라고 합니다. 일반 육각형 결정과는 달리 압력을 가하면 다양한 형태의 얼음 결정을 살펴볼 수 있죠. 지금 아이스 같은 경우에 작년에 19번이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저온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다루고 있는 고속 영역에서 아이스는 계속적으로 발견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압력을 제어하려면 핵심 장치 개발도 중요합니다. 0.5, 0.6, 0.7 메가파스칼이네요. 그러니까 대기압의 700배. 큰 압력을 주려면 보통 힘을 크게 줘야 되기 때문에 장치가 굉장히 커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다이아몬드 엔빌 셀이라는 것은 힘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면적을 작게 줄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크기에서도 대기압의 500만 배 정도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에 현재 압력이 가해지는 게 대기압의 약 700배 정도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근우 박사팀은 두 다이아몬드 사이에 물을 가두어 압력을 올리는 다이아몬드 엔빌 셀 장치를 활용했는데요. 여기에도 실험 환경에 맞게 별도의 부품을 장치 뒤에 붙였다고 합니다. 이쪽에서 보시면은 안쪽에 보시면은 네. 다이아몬드가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이제 누르게 되면 저 사이에 실을 넣고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압력이 올라가는 거죠. 이 부품에 전압을 가하면 길이가 늘어나면서 다이아몬드를 누르고 다이아몬드가 물을 누르며 압력이 올라가는 형식인 건데요. 압력으로 만든 얼음 어디에 쓰일까요?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의 냉동한 돼지고기입니다. 고기를 보관하기 위해서 냉동을 하게 되면 얼음이 육질을 파괴하게 되죠. 그런데 압력을 올려서 따뜻한 얼음을 만들게 되면 이 따뜻한 얼음은 이 고기의 육질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기술이 앞으로 더 발전되면은 장기를 손상 없이 보관한다든지 또는 인간을 냉동시켜서 나중에 다시 깨어날 수 있게 한다든지 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얼음을 연구한다면 인류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외계 행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극한 환경에 관련된 연구 분야가 앞으로 새로운 발견과 새로운 발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개발해 가고 있는 이런 측정 장치들이 극한 환경에서 새로운 발견과 발명을 하는데 사용된다면 참 보람되겠습니다.